저희는 저는 귤을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로 수박 오늘 깍두기만 한 거 두 개 먹고요. 여기 보이시죠? 요 밥만 달래면 여보가. 아, 맛있다. 별하. 해피튜브 반짝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괜찮아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많은 식료품들 보이시나요? 아이들을 막 재우고 지금 장을 보러 다녀왔거든요. 아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우선 귀여운 아이들을 감상해 보실래요? 우리 애기들은 먹고 자고 있어요. 저희는 기절했고요. 소문은 잘 안 보이죠. 아까 9시도 안 돼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잠들었고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저희는 장을 보러 다녀왔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카트형 장바구니 하나, 이거는 심지어 막 들고 왔어요. 어? 나 찍는 거야? 제가 원래 혼자서 장을 보러 주로 가는데, 제가 혼자 가도 많이 사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셋이고 저희 집 어른들도 식사를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주로 여보 내가 갔을 때 뭐 적게 나올 때는 한 7만원, 8만원 선, 많이 나오면 한 11, 12만원 선에서 이제 장을 보는데, 꼭 드림이 아빠만 같이 가면. 아니야, 나 오늘 별로 안 샀어. 아니야, 여보. 꼭 드림이 아빠만 같이 가면 한, 거의, 보세요, 지금. 팩트 체크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급히 카메라를 켰. 어이가 없네. 나 완전 정말 알뜰하네요. 급히 카메라를 킨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 제가 진짜 장바구니 한번 진짜 열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누가 쓸데없는 걸 샀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적인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절대 뭐 말하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픈데요. 저희 뭐 PPL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이거 PPL이라고 생각 안 해. 영수증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긴 영수증. 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얼마 나왔냐면 이거 봐봐. 75,710원. 이거 그러니까 누가 많이 샀냐 적게 샀냐가 아니에요. 정말 좀 쓸데없는 지출이 있었다라는 걸 가려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줄 꾸면서.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거 김. 나 이것도 말하고 싶어. 이거 제일 가장 가격 저렴했던 거. 떴어. 31번, 31번. 이거 4,000원대. 똑같은 사양에 다른 김들이 7,000원, 8,000원 했어요. 이거 4,000원대. 4,000원대 김으로 아주 알뜰한 구매했다는 거. 그리고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우리 새아이가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개눈 감추듯 한번 데쳐서 놔두면 각종 반찬과 자, 28번. 카레도 넣고 볶음밥에도 넣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애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 거니까. 항상 쟁여놓는 야채. 이건 내가 사자고 그랬어요. 두부 지짐도 먹고 싶고, 애기들 두부. 그리고 지금 마지막 떠리 시간에 갔기 때문에 숯불원을 줬기 때문에 이건 저렴했어. 이건 4,000원대였어. 두부 조림을 좀 해먹고 싶어요, 저. 좋아요. 뭐 이건 저는 이건 인정. 이거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먹는 건강합니다, 거니까. 두부는. 좋아요. 우리 아이, 요게 조금 고가이긴 해. 하나만 샀어도 됐다고 생각해. 아, 진심이야. 어디 이걸 넣고 해보죠. 여보 혼자 다 먹는데. 아니, 나 안 먹어. 너 나 준 적 있어? 웃음겹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 너 준 적 있냐고, 연어를. 우리 이거 몇 회야? 어, 전세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먹으려고 내 돈 내서 산 거잖아. 연어 샌드위치. 근데 보통 지금 이 재료가 날 위해서 했냐고. 여보, 말 잘했어. 요거 지금 보세요. 좀 사이즈 커요. 요건 커요. 요게 단 2,915원이고. 오 마이 갓. 우리 애들만 먹을 거였으면 요거 한 봉이 샀다. 지금 드림이, 소리, 송이. 요렇게 딱 세 조각 하면 딱 좋은데 요거 하나 더 산 이유. 남편 요즘에 힘들게 일한 연어 참 좋아하는데 내일 오랜만에 오후 출근하길래 오케이 첫 끼에 내가 먹여주려고 내가 그래서 두 개를 샀다는 거. 그리고 귤은 뭐 이거 귤 그치 그치 다 떨어졌으니까 샀지. 1.5kg야 근데 양이 많긴. 오 너무 비싸긴 하다.
그래도 좀 비싸긴 한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철이 아니니까. 저희는 저는 귤을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로 수박 오늘 깍두기만 한 거 두 개 먹고요. 말 조심해서 하세요. 요거 이거 우리 지금 윤도 엄마가 다 제가 항상 모니터 하시는데 아, 나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끼려고 그런 거지. 어머니 우리 엄마 알지? 드림이 소울이 소희도 사랑하지만 날 더 사랑한다. 알죠. 어찌됐건 귤 줍니다. 아 이거는 또 나 얘기해 내 얘기. 요거가 항상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 있으면 아침을 좀 가족끼리 다 같이 먹으려고 저도 준비를 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출근이 있는 날 이 남자는 술을 마십니다.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잖아요? 어김없이 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 내 취미생활이 진짜 특기 내 취미생활이 나한테 스트레스 이건 내 생활을 부여하지 죽여! 안 죽여요 죽지 않아요 오케이 이거 왜 사니? 어? 살 뺀다며 자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제가 샀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던졌지 이렇게 보세요. 계산 다 하고 카드 딱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던졌지, 니가. 여러분. 럭비 하듯이. 뒤에서 펄업에. 나 할 말 있어. 3,840원. 네 봉지 들었어요. 네 봉지. 남편, 나, 드림이, 소울이. 소울이는 아직 못 먹으니까. 이런 게 배려 아닙니까? 때때로를 우리 드림 소울이가 얼마나 좋아해. 나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 난 애들이 흘린 ABC, 말랑이 이런 거 먹어. 여보, 침대 머리맡에 젤리 껍질 다 찍어 온다, 지금. 아니 젤리는 많이 먹어. 근데 이거 사면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걸 입에 넣으려고 산 거잖아. 갑자기. 응.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화면 앞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런 거에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다이어트 하기로 했거든요. 자 설명해 줄게요. 왕이족발. 저한테는 이거는 추억이자 사랑이었어.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나 천벌 받아요. 여보. 부모님 따로 나 따로 걸어가는데 어머님이 나를 불러 세웠어요. 저도 혹시 어머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야. 10년 전에 내가 저기 반포 킴스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에 말할 때거든요. 아 자기가 친구들이랑 너무 많이 왔었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고 잠을 자고. 아니 근식이랑 그때 헤어졌어. 나를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래서 샀다고? 근데 이게 많이 못 파졌어. 한 7개 8개가 남으셨어. 진짜로. 이게 원래 최종 가격이었거든요. 12,500원이. 네. 이게 원래 최종 가격이었는데 갑자기 날 불러서더니 아 잠깐 족발 좀 아니 저 이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형님 아니야 너무 반가워서 안 되겠어 해서 최종 가격이 200원인데 이걸 안 사면 9,900원? 이게 불효지 9,800원 이게 불효지 그리고 이거 남기죠? 9,800원? 내가 이거 오늘 밤에 나 혼자 다 처먹고 자는 줄 아십니까? 입에 다 이게 쳐 넣는 줄 아십니까? 3분의 1 정도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마누라 난 같이 먹고 그럼 알았어. 그리고 이거는 족발이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가격이 이거는 나한테 사랑이에요 추억이고 지금 이 복잡한 시국에 몸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갈 때마다 인사드릴게요 가격이 착했다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잠깐만요 다음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냉장 제품은 빨리 넣어야 되니까 냉장고에 좀 넣고 할게요 오케이 됐어 내가 좀 여기 앉아도 될까? 뭐야? 어떡해. 아우. 왜 그러냐. 아, 죽지 장난 아니야. 괜찮아? 와. 다이어트 하고. 자, 이제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진짜 워낙 많이 사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모닝빵. 응. 요거는 뭐 사실 뭐 한 요만큼 들어있는 모닝빵도 있는데 이제 식구가 많아서 금방 먹어요. 요거는 뭐 송이 거, 송이가 먹는 요거트. 보세요, 여러분 다 애들 거예요, 애들 거. 저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무지. 요거 이제 단무지를 드림 소울이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얇고 길잖아요. 요거 이렇게 쭉쭉쭉 잘라서 반찬통에 넣어놓고 이제 김치 대신에 가끔씩 반찬으로도 주고 어른들도 뭐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야 이거 천 원이야? 그래 응 엄청 착하다 가격 나는 가격 다 보면서 사 요거는 꼭 뭐 살 때 가격 비교도 안 해보고 잼 코너 무슨 코너 이렇게 있으면 조금씩 가격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합리적인 걸 사야지 무조건 싸다는 게 싼 게 좋다는 건 아닌데 좀 나는 이쁜 거 네.
내가 나를 뭐야? 또? 그럼 실수할 때 있어. 눈 자반? 이거 양반 눈.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옛날에, 아니. 3,990원이야? 두 개잖아. 아. 50g짜리가 하나도 있는데 나는 꼭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걸 산단 말이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야. 아니, 이걸 왜 사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라면 프로그램을 들어갑니다. MBC 볼빨간 라면 연구소인데. 일의 연장이다. 근데 그 저희 멤버 중에 그 오뚜기 회장님의 또 자제분 직접 함연지 양이 오뚜기 라면을 많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진라면, 뭐 순한맛, 매운맛, 지불라하고 그리고 참깨 라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쌀국수 왜 샀냐고. 거기에 거기도 지금 쌀국수가 나왔어요. 오뚜기에 오뚜기 잘하는 시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오뚜기를 샀어야지.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겠다. 공이 김선달이 따로 없네. 나는 진짜 연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지금 착해요. 가격이 1240원입니다. 그래요. 인정? 어쨌든 내가 뭐 요거 하나 뭐 사는 거면 뭐야? 그리고 얘네들은 너무 많은데? 아,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보시다시피 팬케이크 믹스예요. 천 원이네. 그렇죠. 천 원짜리예요. 여러분, 팬케이크를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그 식사들 어디 가서 천 원짜리를 요즘에 삽니까? 요거 하나 하면 요거 한 네 개 나와요. 맞아 맞아. 호텔 조식 같아. 호텔 조식. 하나에 250원 꼴로 우리가 먹는 거라는 거지. 여기에 막 그 누텔라 같은 거, 초콜릿 꿀 발라도 되지, 버터 과일 살짝 같은 올리고, 바나나 같은 그렇죠. 거 슬라이스 해가지고 올려도 되지. 그다음에 딸기잼도 괜찮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 제가 왜 세 개나 샀냐고요? 하나는 금방이에요. 어느 날 애들이 이걸 하나 했어. 딱 한 조각씩 먹으면 엄마 나 하나 더 하나 더 해줘 하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요 부침가루. 부침가루 깎아줘. 다 썼거든. 건강한 쌀 부침가루 했고 오케이 다 다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잘했어. 그냥 됐어. 이거 무조건 됐어. 우엉 조림. 매우박. 매우박은 뭐 다는 된장찌개에다 또 탁 넣고 다는 매우박은 무조건 있어야 돼. 계란 넣어. 나는 애호박 그 볶음을 좋아합니다. 오이도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자, 요거 이제 오이. 오이 비싸지 지금. 3,900원. 비가 많이 와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거의 애들이 오이 킬러예요. 제가 오이를 그렇게 잘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오이 소박이 하나에 밥을 두 그릇씩 먹었대요. 드림이 같은 경우 드림이 소울이는 제가 정말 매번 식판에 오이 생, 생 오이를 생 오이 생 당근 그리고 요게 사실은 제가 조금 할 말이 있어요. 파프리카인데 그 파프리카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조금 계량된 계량이라는 표현 맞나? 달콤하고 새콤한 식감이 조금 더 좋은 애들이 조금만 안 달고 안 시원하면 안 먹더라고. 근데 산 게 아니라고. 좋아 좋아.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그 제 인스타에도 너무 저 여기 뭐 삼립 여기 회사랑 아무 관련 없는데요. 제가 이거 너무 팬이라서 정말. 이게 오븐에 구운이라는 아, 가격 좋다. 오븐에 구운이라는 말처럼 튀기지 않은 도넛이라서 우리 어렸을 때 뭐 통통배라는 땅 알아? 나는 어렸을 때 그냥 바게트 바게트 스패밍 대박. 자 어쨌든 바삭바삭 그러니까 물기 없는 뭐 맛있긴 한데 나는 어렸을 때는 그런 어렸을 때는 치아바타 그리고 뭐 올리브유 이런 거는 주방에 항상 배치가 돼야 되는 떨어졌으니까 샀지. 아 이거 항상 대용량. 이게 또 2.3L예요. 먹어도 오이.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야? 오렌지 주스. 아침에 주스 그냥 오렌지 주스가 있어. 4,000원. 그거는 1,900 얼마대요. 2,000원이 안 되는데 그냥 괜히 엄마의 오케이, 마음으로 생과일 생 오렌지 주스를 못 해줄 것이라면 지금 먹고 싶은데? 한 잔? 자. 못 들은 척해. 이거 봐. 이거 왜 샀냐고. 이거 내 거냐고. 아이 아이들은 한 잔 먹으면 맥주 마시잖아. 그러니까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맥주 마실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수박을 사고 한 연어를 이거 사과. 마셔라. 마셔. 아니야, 아니야. 반 잔만 줘. 반 잔. 소주 잔 해줘. 아,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 아, 반만 달래면 여보가. 아,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기 치즈. 이거는 우리 송이가 먹는 치즈. 지금 한참 볼 지나고 칼슘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럼 치즈가 얼만데? 이거 닭 이 정도 가격이야. 그리고 네. 이거 아기 치즈. 오케이.
사과. 사과 필요해. 사과. 사과는 무조건 필요해. 근데 이거 사실 요게 조금 그 비싼 사과예요. 드림 치즈. 요건 이제 아기 치즈. 송이가 먹는 치즈니까 이건 드림이 소울이가. 계란. 뭐 필수템이죠.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기왕면 왕란. 이거 난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이거 얘네들. 나는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사. 누텔라는 너 이거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우리 애들 초코 아니면 안 먹어. 너 누텔라 다 먹어서 바닥 보여. 이거 갖고 또 싸우고 그러면 또 울고불고 하면 또 내려갔다고. 누가 내려가지? 또 내가 내려가야지. 어? 뭔데? 땅콩버터가 없어? 한 숟갈 퍼먹었어. 이거 누가 했어? 누가 샀어 이거? 한 숟갈 퍼먹은 거 있다. 누가 샀어? 없다며. 내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 여보. 근데 없대매. 죽어도 없대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샀어요. 이렇게 집에 확실히 있는지도 모르면서 욕망만 가득해서. 이거 너 근데 이거 얘기하다가 탐이. 이거 얘기하다가 이게 얻어가려네. 어쨌든 아니 이것도 내가 찾아볼 거야. 해봐. 이건 무조건 그 실수 인정. 반짝이들한테 사과해. 싫어. 분명히 빨리. 내가 뭐 왜 사과해? 너 이 섬세한 거 봤니? 이거 딸기찜 챙기는 거. 이따매 딸기찜 많다고 그랬잖아. 옥신각신. 띵동댕. 오, 여기에서 그냥 덜미가 잡혔네요. 여러분, 이제 보셨죠? 반짝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뭐 냉장고에 들어간 애들도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쑥 훑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장 본 것들입니다. 손톱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데. 뭐 이로써 현명하고 뭐 지성인이신 우리 뭐 반짝이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리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굳이 너무 절절히 막 저를 더 이상 대변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안 되었잖아. 그것도 인정해. 그래요. 사실 뭐 농담이고요. 이제 좀 엔딩할까? 네,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지 댓글로 많이 많이 편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요즘 계속 바빴는데 또 일찍 들어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또 놀아주고 같이 장도 봐주고 너무 고맙고요. 저도 아까 전에는 너무 남편이 같이 가가지고 너무 많이 사온 것 같아가지고 좀 소리 났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계속 꼬집을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나 사실 여러분 나 구독 꼭 좋아요 꼭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하면은 좀 효과가 있어요. 불쌍해서 눌러줄 수도 있고. 그럼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어떻게 적을 좀 알겠어요? 어? 농심 좀 먹어보니까. 여보 이러다가 농심해서 우리 GF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떡하지? 으이그! 원래 나만 농심이야.